여러분, 첫 번째로 저 이거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스매시 박스의 더 오리지널 포토 피니쉬 스무스 앤 블러 프라이머. 이름 진짜 길죠? 이게 진짜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품절 풀릴 때까지 맨날 들락날락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투명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포라 매장에 가서 테스터 했던 거는 보라색이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뭔가 약간 느낌이 실리콘을 좀 문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 제가 오늘 진짜 처음 바르는 거라서 완전 코딱지만큼 발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T존에 다 발라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쿨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인데요. 리부트 파운데이션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색깔이 Y218호인데 옐로우 컬러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핑크예요. 요런 컬러거든요. 엄청 촉촉한 제형인데 보면 여러분 요게 제가 좋아하는 겔랑의 란제리 컬러거든요. 색깔 보면은 확실히 더 붉죠? 되게 핑키한 느낌? 진짜 파운데이션은 브랜드마다 컬러가 많이 달라가지고 테스트를 꼭 해보고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엽떡을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그 오밤중에 엽떡이랑 간만에 교촌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요. 치킨보다 오히려 떡볶이가 훨씬 맛있어가지고 떡볶이를 다 먹고 치킨은 남겨놨어요. 이따가 촬영 끝나고 먹어야지. 컬러가 어때요,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니스프리 그 파운데이션 행사 갔다가 피부 톤 측정하는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핑크 베이스로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웜톤이고 약간 피부가 노랗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웬 핑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 내가 약간 붉은 톤인가? 아무튼 제 피부 톤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 이렇게 두드려준 다음에, 그리고 요 다크서클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두드려줄게요. 아, 제가 마법 시작할 때라 그런지 오늘따라 엄청 초췌하네요. 로라 메르시에 파우더. 제가 어제 진짜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금 엄청 일찍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밤낮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주고, 그 다음 여러분 눈썹인데요. 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 이 제품 구매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색깔이 카라멜 색깔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되게 슬림한 제품인데 제가 진짜 브로우 펜슬을 이게 31,000원이었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외관은 그렇게 특별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좀 허접한 느낌도 들고 일단 여기 브러쉬는 평범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편인데 그렇게 특별한 느낌 없이 평범한 브러쉬 이렇게 빗어주고 근데 이게 되게 케이스가 안 좋아요. 뭔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여러분, 이렇게 뭔가 되게 딸깍딸깍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릴 때좀 소리가 나고 흔들려서 되게 거슬려요. 이게 털 없는 부분에도 뭉치지 않고 잘 그려지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막 기대한 것만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은 아직 안 들어가지고. 색깔은 괜찮죠? 이거 캐러멜 컬러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만 해보고 고른 거거든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괜찮긴 한데. 일단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별로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불량인가?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긴 좋은 것 같아요. 뭉침도 없고 발색이 그렇게 확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를 할수록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그거는 괜찮다. 이런 좀 섬세한 붓터치. 붓이 아니지? 이런 섬세한 터치. 근데 뚜껑이 앞뒤가 똑같이 생겼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딩.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더 쓰다 보면은 장점을 발견하겠죠? 이렇게 깊이감을 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줄게요. 항상 하던 대로. 이 브러쉬가 끊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뾰족한 걸로 하면 되게 어색할 수가 있는데. 됐다. 브로우 마스카라를 조금 해줄까 봐요. 이 아리따움 걸로. 아, 이거 아나스타샤 브로우 펜슬 괜찮으면은 브로우 마스카라도 거기서 사보려고 했는데. 좀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해줍니다. 섀도우를 제가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짠!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메밀꽃. 제가 뒤늦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을 처음 쓰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 요 컬러, 좀 메인 컬러인 것 같은데, 진짜 메밀목 색깔,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런 색깔은 진짜 눈두덩이에 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런 컬러입니다. 제가 진짜 파워 웜톤이라서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붉은기, 노란기가 전혀 없고요. 진짜 회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맨날 안전빵으로 좀 저한테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 선택만 하다 보니까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파격적으로 쿨톤 컬러. 저는 진짜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컬러 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거든요. 이런 색깔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여러분, 이런 컬러입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눈두덩이만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자칫 언더 영역을 넓게 하면 엄청 칙칙해질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이런 컬러. 이거를 여러분 여기 테두리 쪽에다가 이렇게 테두리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언더도 좀 해볼까요? 언더 영역을 넓게 안할 거라서요. 좁은 브러쉬로. 그다음 여러분 여기 펄 제품 한번 먼저 써볼게요.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진짜 입자가 되게 고와요. 이런 펄. 진짜 엄청 존재감 있는 컬러다. 여러분, 이거는 이펄 제품만 써도 괜찮은데요? 이것 때문이라도 사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를 눈두덩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아이라인은 요거 까만색으로. 일단 여러분, 이렇게 꼬리는 빼고 그렸고요. 이제 요 컬러 가장 짙은 컬러인데요.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스머징 할때 쓰면 진짜 좋은데. 이거는 완전 짙은, 한번 발색에 이 정도. 요런 컬러입니다. 약간 에뛰드의 카페 모카랑 비슷한 느낌?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는데요. 평상시보다 좀더 넓은 영역으로. 마스카라는 삐아의 래쉬 살롱.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는데요. 언더래쉬 하기 전에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블러셔도 롬앤 제품인데요. 베러덴치크 블루베리 칩. 완전 쿨톤을 위한 컬러인데 저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구매해가지고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눈 아래 가깝게 발라볼게요. 제가 이런 색깔 블러셔가 몇개 있기는 한데 미묘하게 색깔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얼굴에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예쁘다. 이 블러셔는 진짜 뮤트 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름 뮤트? 그런 분들? 턱 쪽에도. 그리고 붓펜 아이라이너 사용해볼게요. 까만 색깔. 거의 티는 안 났는데요. 아이라인을 이 정도만 빼줬습니다. 그리고 언더래쉬도 마저 바를게요. 오늘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만 남았는데요. 롬앤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주시 래스팅 틴트 체리밤 컬러를 한번 사봤어요. 어쩌다 보니 다 롬앤 걸 쓰고 있는데, 쿨톤 메이크업에 딱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러쉬로 테두리를 정리를 해주고요. 이거는 음빠음빠를 안 해야 좀더 탱글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가지고.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쿨톤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느낌이 잘 살았는지 한번 올려봐야 알것 같은데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옷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